네, 현대 글로비스를 주목하고 계신데요. 자, 시장 상황을 보니까 현대 글로비스 시장이 이렇게 또 많이 또 오르는 것만큼은 또 따라주지는 않네요. 네. 그렇죠. 이제 제가 현대 글로비스를 주목하는 이유가요. 네. 뭐 뒤에서도 좀 한 번 더 전반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네. 현대 글로비스는 물류와 관련되는 기업입니다. 네, 물류와 관련된 기업인데 최근에 미국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물류 대란에 대해서 좀 솔루션을 찾겠다는 그런 스탠스가 좀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주목이 되는데 사실 현대 글로비스는요 물류 쪽보다는 현대차 그룹 쪽으로 이렇게 분류가 돼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주가는 원래는요 빠지고 난 뒤에 상승 무드가 나올 수 있는 그걸 찾아내야 되는데 지금이 그러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현대 글로비스에 대해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근데 주식은 위치는 지금 많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선정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네. 첫 번째는 3분기에 운임과 환율 모두 긍정적이라고 말씀드리고 뭐 저희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이 부분이 바로 진행된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 현대글로비스가 이익 상향 조정치가 좀 나왔거든요. 지금 차트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주가도 많이 빠진 상태에서 이익 상향 조정치가 나왔어? 그러면 우리가 좀 크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정의선 부회장이 갖고 있는 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핵심에 있는 회사가 바로 현대글로비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성장성이 부각이 된다면 주가가 우상향 패턴이 나올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져 있어서 이거는 지금쯤은 공략할 때가 됐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또 뭐 상승 모멘텀. 네. 상승 모멘텀 또 하나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네, 있을까요? 당연히 봐야 되겠죠. 두 가지로 보겠습니다. 하나는 내용적인 측면에서 네, 보고요. 네. 하나는 차트적인 요소에서 보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분기 실적이 영업이익 컨센서스 14%를 상회합니다. 네. 굿,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물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해운과 KCD 부분이 이익 성장을 견인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3분기에 들어서 컨테이너 해운에 이어서 드라이 벌크 운임 역시 급등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해서 뭐 PCC, 뭐 KCD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상당히 주목이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팬데믹 이후에 전 세계 공급망이 좀 문제잖아요. 지금 물류 대란이지 않습니까? 네. 물건을 날라야 되는데 물건을 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해결하겠다고 미국에서 얘기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불안정한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회사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요게 바로 내용적인 측면의 이유고요. 자, 차트적인 측면에서 보겠습니다. 네. 차트 한번 감독님 보여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많이 빠져 있잖아요. 바로 공매도 비율 차트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인데 요 자리. 자, 보세요. 대차장구가 쭉 빠져 있어요. 그렇다 대차장구가 빠진 상태에서 최근에 공매도가 좀 출현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주가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자, 그러면 최근 20일간의 공매도 추중가가 얼마냐? 82,633원이에요. 82,633원. 요 자리. 요 자리를 딛고 올라가서 지금 은봉이 두 개 나왔는데요. 요 자리만 안 깨면 주가는 어떻게 된다? 기관 수급이 들어와주고 외국인 수급만 들어와주면은 요 자리 딛고 올라가면 주가는 아래보다는 죄송합니다. 이게 현대 위안이에요. 죄송합니다.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17만 8천 원인데요. 지금 18만 8천 원 돌파를 하면 강한 시세가 나와줄 수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은 기관 투자가들의 매수세 유입이 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살짝 눌러줬을 때 중장기적 관점에서 공략하시면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가격적인 전략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현대글로비스 주목하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말씀하신 그 물류 대란을 통한 수혜가 그 실적으로 반영된다라고 보는 시점이 그러면 4분기 내년 상반기 이렇게 쭉 갈 수 있을까요? 네, 현재로 저는 지금 3분기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환율이라든가 운임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더불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해소가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률도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러면 물리단은 해소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점점 더 기업의 실적은 좋아질 것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한번 올랐다가 이슈에서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반복하면서 저점을 높여갈 것이다.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 이슈에 큰 기여를 할 것이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좋게 보고 있습니다.